그러나 아들만큼은 가마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한 가족이라는 든든한 버팀목. 그 안에서 형제는 서로를 지켜준다. 청명한 5월, 루산의 아침이 밝아. 가파른 계단 사이로 짓담한 통나무집이 보인다. 산 아래서 해발 700m까지 철근을 지고 오는 인구. 가마꾼들의 휴게소가 지어지고 있다. 那边没有房子，所以在这边盖个新房子，然后叫我们休息，下雨天有地方避雨。비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저기서? 那这边下雨天的话，这边的话是怎么休息的？现在这个时候啊，遮那个棚户嘛。 공사 자재 옮기는 것부터 전기를 끌어쓰는 일까지 만만찮은 공사지만. 완성된다면 가마꾼들의 팍팍한 삶이 잠시 기댈 곳을 찾을 것이다. 오늘도 수천 개의 계단을 오르며 하루를 여는 루산의 가마꾼들. 그들은 이 험난한 길을 끝까지 오르고 또 오를 것이다. 感觉那么怎么说呢？有生意，有生活感；没有生意，感觉很失落感。对对对，我们干这行，因为我们无职无业的，就是干这，就靠那苦力干活，就干这个，靠这个为生了。